내가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 죽을까봐. 근데 너는 안 되겠다. 지난 4월 24일 개봉한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4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 시리즈 최초로 트리플 1000만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해외에서의 개봉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4월 26일 개봉한 대만에서의 흥행 실적과 대만 영화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야, 너 나 같이 좀 가야 돼. 또 사람 못 살게 굴려고 또. 韩星马东石自制自演年度动作巨作《犯罪都市4》昨天上映。那么为了宣传电影，官方还推出全台首创《犯罪都市4》拉霸机，网友疯玩上千次，就为了要争夺百万奖励。电影院也吸引大批影迷前来朝圣。可以看到，就算是下雨天，仍然浇不熄影迷的热情。排队领取《犯罪都市4》首映电影票以及周边赠品。事实上，《犯罪都市4》在韩国本地上映首日，就以超过820,000观影人次的成绩，空降韩国票房冠军。新片除了痛快精彩的动作场面，趣味满满的笑梗，也让电影院笑声不断。지난 4월 26일 대만에서의 개봉을 앞두고 대만 방송에 소개된 영화 범죄도시4의 대만 홍보 행사에 관한 방송을 보았는데 5월 15일 범죄도시4의 1000만 관객 돌파에 대해 대만 언론에서도 해당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연예계 소식을 소개하는 대만의 코리아 스타 데일리란 사이트에서는 영화 범죄도시4가 이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성공을 이어가고 있고 출연진들과 영화의 제작 주연을 맡은 배우 마동석이 SNS를 통해 감사의 글을 올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만의 관련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이제까지 33편의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이 가운데 한국 영화가 24편을 차지하고 있는데 영화 범죄도시4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시리즈 3편이 연속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시리즈 4편의 관람객 수가 4천만 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화 범죄도시4가 대만에서 상영 19일 만에 3,270만 대만 달러의 흥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화 범죄도시4는 해외에서도 흥행몰이를 하며 몽골에서 개봉 직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 베트남에서는 누적 관객 수 3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대만에서의 구체적인 흥행 실적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TAFI라는 대만 공식 박스오피스 사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5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의 주간 박스오피스 차트에서 영화 범죄도시4는 668만 대만 달러, 한화 2억 8천만 원의 매출액으로 일본 배구 만화 하이큐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인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박스오피스는 매출액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기에 관객 수는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박스오피스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5월 6일부터 12일까지의 관객 수는 26,305명이며 4월 26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 수는 124,316명이라고 합니다. 대만의 영화시장 규모가 인구 대비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는데 2024년 올 한 해의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대만의 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대만에서 3월 27일 개봉했던 고질라 콩 뉴 엠파이어로 모두 86만 명을 동원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월 27일 개봉한 고질라 콩 뉴 엠파이어가 우리나라에서는 51만 명을 동원하며 헐리우드 대작치고는 흥행 참패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만과 우리나라의 영화 선호도에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3월 8일 대만에서 개봉했던 영화 파묘는 현재까지도 대만 내 38개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으며 5월 12일까지 42만 명을 동원해 올해 대만에서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전체 6위에 해당하는 좋은 흥행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 범죄도시4는 우리나라에서 82%의 상영 점유율로 스크린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에 96개, 스턴트맨의 94개에 이어 86개 스크린을 차지하며 대만에서도 상당히 높은 상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의 영화 시장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동남아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영화 범죄도시4의 대만 내 흥행 실적이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 이전에 개봉했던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경우 범죄도시1은 5,684명을 동원하는데 그쳤었고 범죄도시2가 46,397명 그리고 범죄도시3가 97,750명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5월 12일까지 124,316명을 동원한 범죄도시4의 대만 흥행 실적에 대해 대만에서는 시리즈 가운데 최고의 흥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영화 파묘가 대만에서 개봉 후 2주 만에 3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과 비교하면 대만 내 흥행 추이에서도 영화 범죄도시4의 대만 내 흥행 성적은 영화 파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보다 늦은 5월 1일 개봉한 홍콩의 경우 영화 범죄도시4는 홍콩 박스오피스 주간 차트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5월 12일까지 150만 홍콩 달러의 누적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당연히 개봉되지 않았고 영화 드라마 사이트인 떠오반에서는 10점 만점에 7.3의 평점을 받고 있고 한국에서 영화를 관람한 일부 중국인들의 시청 소감이 간혹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럼 실제 영화를 본 대만의 영화 팬들은 영화 범죄도시4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아주 좋아해. 전체적인 진행도 빨라서 보고 나서도 2시간이 안 된 것 같았어. 게다가 이번 편이 이전 작품보다 더 재미있었고 더 웃겼어. 장희수는 이번 에피소드의 영웅 같은 인물이었지. 마동석이 주먹을 날릴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데 전체 영화의 웃음 포인트 역시 잘 배치한 것 같아. 이전 시리즈보다 더 재미있었는데 안 보고 나서 재미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오늘 친구랑 보러 갔는데 분명 너무 재미있었어. 안 믿을까봐 영화표랑 포스터 올릴게. 재미있고 너무 웃겼어. 어제 봤는데 김무열의 빌런 역할이 너무 멋있었어. 살아있는 동안 마동석과 드웨인 존슨의 대결을 볼 수 있을 거야. 장희수가 이번 편에 또 나왔는데 그가 등장하면 너무 웃겼어. 아쉽게도 지난 편에서는 영화 마지막 부분에만 나왔었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웃겼어. 액션 영화를 무술 영화로 찍은 것도 충분히 통쾌했고 웃음 소재 역시 꽤 많은 것이 너무 좋았는데 볼만한 영화야. 한국판 원펀맨이 4편까지 찍다니 정말 대단해. 장희수가 나온다고 해서 특히 이번 편을 기대했었지. 시리즈의 매 편마다 영화관을 찾았는데 잊을 수 없는 조연은 바로 장희수였어. 이번 편이 지난 3편보다 더 좋았어. 스토리의 배열과 리듬이 질질 끌지 않고 시원스러웠고 격투 장면에서는 주먹이 살로 파고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았지. 마동석이 사람들 때리는 장면은 너무 통쾌했는데 속편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해. 이미 보았는데 비할 데 없이 너무나 재미있었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악당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극중 악역인 김무열 옆에 있던 그 덩치 큰 친구는 누구지? 사실 그 배우가 마음에 들었거든. 몇 안 되는 조역 중에 한 명으로 특별한 대사는 없었지만 카메라의 초점은 여전히 그에게 맞춰져 있었거든. 오늘 봤는데 마영님과 다른 두 악당 모두 정말 대단했어. 3편보다 더 잘 묘사되어 있고 웃음 요소도 많았지. 액션 역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최고였어. 이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난 마동석 오빠가 악당들을 때려눕히는 걸 다 봤는데 너무 통쾌했어. 다 봤는데 스토리에 웃긴 요소들이 꽤 많았고 모든 펀치가 다 제대로였고 너무 중독적이었어. 사실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나는 손바닥이 날아가는 그런 종류가 더 좋아. 더 쾌감이 있거든. 범죄도시 1편부터 4편까지 모두 봤는데 4편도 재미있고 웃겼어. 마동석을 너무나 좋아해. 시리즈 5편은 대만에서 촬영할 생각은 해봤을까? 빌런 보스로는 저우짜오롱이나 짱쩐이 될 수 있겠지. 마 아저씨는 선한 역할이든 악역이든 그가 때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통쾌하지. 한국의 액션 영화는 이미 중국어권 영화를 뛰어넘었다고.